최근장 복기를 좀 해보고요. 다가올 장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오늘도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난주부터 좀 조짐이 보이기는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네. 어제는 큰 폭의 하락을 우리가 경험을 했고 오늘은 다행히 반등이 나오기는 하는데 탄력도는 좀 장초보다 둔화했어요. 일단 흐름을 좀 정리해보고 갈까요? 네. 일단은 이제 미국 증시가 지난 7월 16일 이후로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 소식을 시작으로 이 기술주들의 차익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고 또 이어서 미국 대선 정치적 불확실성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장애가 일어나면서 IT 대란 문제가 일어나고 또 네. 24일 날에는 테슬라의 어닝 쇼크 그로 인해서 이런 기술주들의 실적 경계가 자, 이런 것들로 1차적인 하락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25일부터는 FOMC 정례회의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소폭 상승하는 듯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FOMC가 이제 마무리가 된 후 이제 9월에 금리 인하가 가정사실화 되면서 더 이상 이제 금리 인하가 호재성 재료가 아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네. 그 시점에 일본 은행이 금리를 또 한 차례 인상을 하면서 양적 긴축 정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금 차익 매물이 나오고 이 NK 트레이드 청산 기조가 나오면서 급락이 3영업일 연속 이어졌던 상황인데요. 향후 우리가 이제 그 흐름을 조금 이제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에는 시장을 좀 짓누를 만한 이슈들이 많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어제장의 이 쇼크라고 할 만한 수준의 그것을 당긴 원인은 뭐였다고 보세요? 일단은 많은 원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어제 장 이전까지는 뭐 기술주들의 어떤 차익 매물 또는 경기 침체 뭐 이러한 것들로 제가 이제 많이 생각을 해 보았는데 핵심적인 것은 아무래도 NK 트레이드 청산이 핵심 요인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일본 증시가 같이 폭락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동반 폭락이 나왔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외국인들이 끌어올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외국인들이 끌어올렸는데 그 외국인이 매도를 하자 기관이고 개인이고 아무도 받쳐주지 못한 그런 형국이 돼버리고 또 투매가 강력하게 나오면서 그것을 이제 받쳐줄 수 있는 투심도 없었던 게 아무래도 이제 핵심적인 요인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시장에서는 뭐 3의 법칙 발동이다 아니면 미국 실업률이 증가해서 이런 3의 법칙으로 인해서 뭐 이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한다. 그리고 또 이제 기술주들의 어떤 실적이 조금 감소되고 있다. 또 이 금리 인하 기대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가 뭐 사라졌다. 더 이상의 호재로 작용될 만한 것은 뭐 없을 수 있다. 막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한 것인데 일단은 1차적인 하락 파동은 저는 이제 이러한 이슈들로 마무리된 걸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추가적인 하락력이 과연 이제 나올 것인가 이제 그것이 핵심인데 일단 이 시장 쇼크 즉 악재는 어느 정도는 다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주에 발표나는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가 어떤 식으로 발표나는지 얼마만큼 둔화되는지에 따라서 시장의 반등 기조가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조금 더 9월 금리 인하 이전까지 조금 더 약세를 이어갈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결정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로 NK 트레이드 청산 본격화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어서 그거를 어제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짚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일본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급락이 3영업일 연속 시작됐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기술주 청산 여파가 강력하게 적용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어제는 급락이 나왔는데
일본 증시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가장 강하게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연동되는 그런 느낌을 말씀해 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일본 기준금리 인상 이슈 나오고 나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급락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연동이 되어서 아무래도 아시아 증시 중에 또 일본과 우리 뭐 엔화, 원화도 같이 가는 경향, 그렇게 되다 보면 주체 수급 동향도 따라 들어가는 거니까 그 말씀을 말씀해 주시는 특히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일본 증시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거든요. 그리고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도 일본 증시를 좀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가 좀 하락이 나오고 자금이 빠져나간다면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이제 외국인 자금이 동반으로 이제 이탈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이 좀 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점에 현 시점에 이런 수급 동향이라든지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세요? 조금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차 파동은 마무리가 되었다. 거기에 조금 더 부연해 주신다면요? 일단 오늘 장 시작 전에 깜짝 놀랐어요. 왜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어떤 회사죠? 우리나라 코스피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시가총액이 큰 회사들 아닙니까? 그런 종목에 처음부터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50만 주 이상 시초 매수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걸 딱 봤을 때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전일 하락한 포인트 절반 정도는 만회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와 같은 상승력이 좀 일정 부분 나온 상황인데 문제는 이러한 상승력이 나오면은 누가 매수를 해줘야 돼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웃긴 건 초반에는 매수해주는 듯 했어요. 뭐 기관은 한 3천억 정도 이상, 그리고 외국인은 한 2천억 이상 가까이 이제 막 매수를 하는 듯 하였으나 지금 보면 어때요? 외국인은 지금 한 200억대 마이너스가 되고 다시 있고. 다시 전환됐어요. 그렇죠. 기관은 349억 정도 수준으로 지금 순매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라는 건 현재의 이 시장 방향성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장은 아무래도 이대로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 다시금 조정이 들어갈지 알 수 없는 그런 국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 증시 흐름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시장 흐름에 따라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수 차트를 간단하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코스피 지수가 급락이 나오고 2423선의 저점으로 지지를 받고 오늘 시초로 2512선 위로 올라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2512선이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지 아니면 이대로 반등이 나올지의 갈림길의 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분들은 2512선을 기준으로 이대로 반등이 이어진다면 매수로 접근을 하시고 2512선이 만약에 이탈이 된다면 그때는 잠깐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는 그런 전략을 펼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좀 살펴주셨는데 우리 미장 보시는 분들도 참 많기 때문에 미국 증시 쪽 이 지수 흐름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1차 하락 파동은 조금은 그래도 잠잠해졌다고 하지만 말씀해 주셨듯이 주체들 수급 흐름 봤을 때 아직 시장 확신을 못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이쪽은? 그래서 제가 이제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한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일봉상 S&P 500 지수 흐름을 좀 보면은 1차적인 하락이 좀 어느 정도 나왔어요. 근데 미국 지수는 얼마만큼 많이 올랐습니까? 지난 2020년 시점부터 지금까지 보면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월봉상 지금 겨우 월봉상 음봉 하나 나왔습니다. 많이 빠진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볼 수 없죠. 지금 그렇죠. 상승한 거에 비해서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미국 증시가 여기서 조정을 멈추고 재차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이대로 조정을 조금 더 이어갈지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저도 솔직히 조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는 5120선에 지금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반등이 현재 이 S&P 500 지수 기준으로 120선, 그러니까 일봉상 121선을 되돌림 없이 이탈시켰기 때문에 기술적 되돌림만 주고 재차 하락을 할 건지 아니면 이대로
하락 반등이 나올 건지 이제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도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저녁 흐름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미 이제 미선물이 좀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이 반등 국면은 좀 취하시되 그거를 조금 뭐 이대로 반등 쭉 나올 거라고 이제 길게 취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 짧게 취하고 빠져나오고 흐름을 좀 봤다가 더 뚫고 올라가 그럼 그때 재접근하는 전략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여기서 이 121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재차 하락이 나온다면 최소한 4,850선 정도 부근까지 S&P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월봉상 흐름을 보면 네. 지금 현재 2020년부터 지금까지 파동을 보면 여러분들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아시죠? 한 파동이 나오고 이제 2파동, 3파동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락이 만약에 4파동으로 친다면 2.1파의 고점인 이 4,850선을 이탈시키지 않는 선에서 재차 반등이 나오는 그런 순리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만약에 이제 뭐 순리대로 기술적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네. 4,850선 정도 자리까지는 내려갔다가 재차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5,120선 자리에서 지지를 받을지 아니면 이 자리를 이탈시켜서 4,850선 자리를 지지받고 쭉 반등이 나올지 그게 현재의 지수 흐름의 핵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지수 차트 보면서 또 흐름, 힌트를 주셨어요. 잘 살펴봤고요. 그런데 이제 주말 지나면서 더 얘기 나왔던 게 별로 알고 싶지 않았던 아래 공포라느니 뭐 샴의 법칙이니 빅스 뭐 급등 이런 네. 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 경기 침체 우려에 시장이 더 크게 반응했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그 지표들을 조금 더 세세히 살펴볼 수 있을까요? 어느 수준이길래 이렇게 크게 반응을 했을까? 일단 제가 조금 간단하게 좀 적어놓은 바에 의하면 일단 이번에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처음으로 불거진 게 ISM 제조업 PMI가 46.8로 발표나면서 이전치 48.5, 예상치 48.8보다 크게 둔화됐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경기 침체 우려가 발생이 됐거든요. 근데 ISM 제조업 PMI만 크게 이전치 대비 둔화된 거지 그냥 제조업 PMI는 크게 둔화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제 발표한 서비스업 PMI는 또 50대 이상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기술주 투매에 대한 어떤 하락을 이런 것으로 좀 이유를 갖다 붙이지 않았나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ISM 제조업 PMI 정도가 이 정도 둔화됐다고 지수가 이렇게 폭락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장중에 조금 내려갔다 올라가는 정도 수준이지 이렇게 증시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번에 영향을 미친 거 보니까 아무래도 NK 트레이드 청산 그 영향을 이곳으로 그냥 이유만 붙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실업률이 이번에 7월 실업률이 미국 실업률이 4.3% 정도 발표가 났습니다. 예. 자, 이것이 이제 발표가 나면서 최근 3개월간의 이동평균치 실업률이 그 앞선 12개월 중 최저치를 기록한 실업률과 괴률이 0.5% 정도 차이가 나면 이거는 경기 침체에 들어섰다라는 어떤 이런 법칙이 있대요. 그게 이제 3의 법칙인데 지금 그래서 산출 결과 0.53%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경기 침체로 인식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실업률 4.3%는 크게 경기 침체로 좀 영향을 미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지난 2021년 12월에 증시가 막 화랑장세일 때 실업률이 4.2%였고 그리고 지난 2017년 8월 증시가 좀 양호하게 흘러갔을 때도 미국 실업률이 4.3%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업률이 이렇게 갑자기 좀 높아졌다고 해서 당장 뭐 경기 침체로 좀 확정짓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여라도
뭐 이제 다음 달이고 그 다음 달이고 발표 나는 이제 실업률이 막 5%대까지 상승을 한다면 연속성을 가지게 된다면 그러면 조금 경기 침체로 이제 확정되는 그런 국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나오는 뭐 고용 지표라는 생산 지표 봤을 때에는 그렇게 네. 이렇게 과도하게 반응할 만한 수준이 예년과 다르게 예일과 다르게 그랬다는 거지 네. 이 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미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더 또 그게 반응했던 거는 기업들 뭐 실적 얘기 나오고 뭐 앞으로 향방에 대해서 얘기 나오면서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기업들의 실적은 아직까지는 좀 지속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제 기술주 청산 기조가 나오다 보니까 기업들의 어떤 그런 컨센서스 전망을 좀 나쁘게 발표 나오면 그걸로 인해서 조금 투매가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네. 컨센서스를 조금 좋게 발표 나면 조금 상승이 나오는 한마디로 지금은 이제 약세장으로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뭐 대규모 뭐 정리 해고나 그리고 인텔의 실적이 조금 예상치보다 좀 적게 나왔고 뭐 아마존도 예상보다 조금 부진한 실적을 내놓았지만 이 정도 이제 급락을 불러 일으킬 만큼 안 좋은 실적은 아니란 얘기죠. 매년 지금 기업들의 이제 영업이익 S&P 500에 이제 포함된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좀 한 3% 정도씩 성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들이 일부 이제 중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조금 둔화됐다 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하락이 나올 만한 이유는 아닌데 이미 이제 이런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많이 상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에 따른 이제 차익 매물이 그냥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해서 그냥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지금 배경들에 따라서 최근 이제 미국 쪽에서도 금리 인하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빅스텝 크게 내릴 수도 있다. 그리고 2회 아니라 3회까지도 볼 수 있다. 이런 쪽에 그런 전망들도 높아지고 많아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은 뭐 최근에 좀 뭐 경기 침체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시장도 좀 폭락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시장을 전망하시는 분들이 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연방준비제도에서는 파월 연준 의장이 말하기에 일단은 뭐 0.25% 정도는 9월에 한 번 정도는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크다라는 것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9월에 0.25% 정도 조그맣게 한 번 정도는 좀 하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인하를 만들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할 것 같은데 뭐 0.5%라든지 아니면 뭐 12월 달까지 줄줄이 인하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거는 그냥 시장의 전망일 뿐인 것 같아요. 근데 최근 이제 시카고 상품 거래소 이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여기에 이제 이 선물 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예측하는 어떤 그런 퍼센트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이 연방준비제도가 9월에 기준금리를 0.5% 정도, 그러니까 50bp를 인하할 확률이 71.5%까지 좀 갑자기 높아졌어요. 이번에 이제 증시가 크게 하락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12월까지 기준금리가 한 1.25% 정도까지 인하될 확률도 45.9%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퍼센트로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죠. 다음 주에 발표하는 뭐 CPI나 PPI 이런 이제 물가 지표까지도 크게 둔화가 된다면 아무래도 9월에 0.5 정도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일단은 저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있고 또 많이 이제 크게 이제 9월에도 만약에 이제 소비자 물가 지표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둔화가 된다면 그때는 줄줄이 금리 인하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뭐 외신 쪽에서도 그렇고 연준 금리 인하 너무 늦게 하는 거 아니냐, 7월에 했어야 됐다, 뭐 이러한 것을 지적하는 내용들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9월에서 어떠한 정도의 수준으로 인하가 단행이 될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관련해서 어떠한 인사이트 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또 전해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 종목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엔비디아 쪽에 뭐 최신 제품 블랙웰 이거 설계 결함 발견돼서 납품 일정 차질 빚고 있다 이런 외신 있었거든요. 네. 우리 좀 연동해서 생각해 봤을 때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이 얘기돼서 움직이니까요. 영향은 어떨 거라고 보세요?
현재 시점에서는 이러한 이슈는 주가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현재는 시장의 등락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실적적인 측면, 이제 이것도 일단 제가 뭐 대충 한번 살펴본 결과, 일단 SK 하이닉스가 이 AI 쪽에 들어가는 이제 HBM, DRAM과 NAND 등 이제 이런 이제 반도체 제품 매출이 한 20%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만약에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미 이제 개발되고 많이 팔리고 있는 호퍼 시리즈 H100하고 H200 쪽에 솔직히 많이 탑재가 돼서 나가지, 현재 뭐 아직까지 개발도 안 되고 제품 판매도 안 되고 있는 B200에 블랙엘 B200에 이거 제품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고 해서 크게 뭐 실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HBM을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을 해서 AI 향으로 이제 내보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찰나였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도 엔비디아가 뭐 신제품을 내놓지 않는다고 해서 뭐 기대 심리만 조금 꺾일 뿐이지, 지금 2분기처럼 막 영업이익을 막 10조대 막 달성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뭐 실적 성장 기조는 크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주가는 기대 심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주가 탄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어제 그 충격파가 거의 전업종 종목에 미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 파트너님 보셨을 때 너무 이것은 과대했다, 딱 보기. 그래서 지금쯤에는 좀 봐도 괜찮겠다, 이런 섹터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또 이제 이거를 이제 살펴본 결과 아무래도 조금 지금 증시가 조금 과하게 하락이 나왔는데 어느 정도로 이제 과하게 증시 하락이 나왔냐면 지금 지난 이 코스피 수급을 좀 투자 주체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투자 주체 수급을 보면 1월 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이제 2024년 1월 정도 수준부터 이렇게 보면 외국인이 아직도 우리나라 증시에서 지난 이제 1월 2일부터 지금 현재 2024년 8월 6일 정도 수준까지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 기조가 22조 1000억 원이 넘어요. 네. 그죠? 엄청 많죠. 근데 이 정도 수준은 현재 보시면 지난 2024년 지난 7월 정도 수준의 누적 매수력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현재 우리 코스피 지수는 많이 빠졌어요. 지난 1월 정도 수준까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에서는 차라리 좀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물량들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단기 어떠한 그런 조정력을 줄 뿐이지 결과적으로 우상향 기조를 어느 정도 만들어낸다는 어떤 반증이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일단 실적이 상당히 조금 좋게 나오는 섹터가 어느 섹터입니까? 바로 조선 섹터죠. 그래서 저는 일단 뭐 전력기기 쪽이 이제 한동안 이제 주도 섹터로 좀 부각을 받았다면 차기 주도 섹터는 아무래도 이제 조선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한국조선, 해양 막 이런 종목들, 삼성중공업 이제 이런 종목들인데 혹시 시간이 부족하나요? 네, 저희가 그럼 일단 조선주 관련해서 조금은 관심을 기울이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종목에 대한 얘기, 조선주에 대한 얘기는 저희가 다음에 한번 보시고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